짠. 침을 흘리면 바로 톡톡톡.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이 무척 조용했던 이유 아시나요? 아기를 속삭이로 단단히 감싸주었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속삭이에 싸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육아 방법이고 지역과 민족에 따라서 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좁은 자궁으로 감싸 안아졌기 때문에 출생 후 자궁 밖 세상에서도 속삭이로 감싸주어야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속삭이는 왜 해야 하나요? 출생 직후부터 약 2개월간 아기는 자신의 의지로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허우적거려요. 아기가 팔을 허우적거리면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고 배앓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깊이 잠들지 않은 렘수면 상태일 때 팔을 휘젓다가 자기 몸을 건드려 잠에서 깨기도 해요. 아기는 클수록 오감이 민감하게 발달하는데 새로운 소리가 들릴 때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스스로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민감한 기질의 아기들은 발달 시기마다 놀라고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팔을 감싸주어 고정해주면 아기를 진정시키기가 훨씬 쉬워지고 놀라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속삭이는 출생 후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아기의 체온을 잘 유지해 줄수 있습니다. 속삭이는 언제까지 해주나요? 저는 생후 50일에서 60일까지는 속삭이를 하라고 권하는데 생후 한 달까지는 수유 시간 외에는 항상 싸주고 생후 한달 이후부터는 수유하고 노는 동안에는 풀어주었다가 아기가 졸려하고 잠자야 되는 시간에는 싸주기를 권합니다. 아기가 답답해하는 것 같나요? 더 먹고 싶거나 졸리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어요. 속삭이를 풀지 말고 우선 스킨십을 하며 달래보세요. 속삭이는 언제 풀러주나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는 속삭이를 풀고 먹여주세요. 특히 먹는 동안 졸려하는 아기라면 꼭 풀고 먹여야 덜 졸려합니다. 생후 한 달이 지나면 아기는 노는 동안은 팔을 꺼내주고 졸려할 때는 팔까지 싸서 잠들게 해주세요. 생후 두 달이 지나면 한쪽 팔을 꺼내고 감싸서 재워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고 팔을 가만히 두고 잘 잔다면 이쪽 팔은 이제 감싸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아기가 잘 자다가 깜짝 놀라면서 팔을 휘저으면서 잠에서 깨어버렸다면 이 팔은 다시 속삭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며칠 넣어주었다가 빼주고 이쪽 팔을 넣고 이쪽 팔을 넣어주고 두팔다 빼보고 두팔다 넣어보고 이렇게 몇번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두 팔을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잘 잔다면 이제 속삭이를 풀러줄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하려 한다면 속삭이를 그만해 주세요. 속삭이를 일찍 풀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부터 혹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부터 속삭이를 아예 풀러버린 경우에는 아기가 매우 불편해하며 보채고 자주 울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주 젖을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기는 30분마다 1시간마다 젖을 조금씩 자주 먹게 돼요. 그러면 자주 토하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방귀는 많이 뀌고 누워서 잠들지 못하고 품에 안아주었을 때만 겨우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변을 자주 지르니 엉덩이 발진도 생기고 너무 자주 먹다 보니 체중이 평균보다 훨씬 더 증가한 아기들이 꽤 있어요. 속삭이는 일찍 풀렀고 아기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젖을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과식을 시키게 된 거예요. 출생 후부터 속삭이를 싸주는 것은 아기의 과식을 예방하고 울음을 줄이고 편안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기가 매우 더워하고 속삭이를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면 완전히 풀러버리지 말고 스트랩과 같이 팔만 감싸주는 것을 먼저 시작해 보세요. 속삭이를 할때 주의사항. 잘 늘어나는 천으로 된 속삭이를 사용하면 아기가 그 속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늘어나지 않는 천은 아기를 세게 감쌀 수 있고 또 느슨하게 감싸주었다가 아기가 팔을 조금 움직이면 금세 풀려버립니다. 아기의 무릎, 팔꿈치, 엉덩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속삭이로 싸주세요. 아기가 노는 동안 손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면 속삭이를 팔 아래로 감싸주세요. 이때 아기는 자기 손가락을 빨면서 스스로 진정할 수 있거든요. 속삭이를 했을 때는 아기가 등을 대고 눕도록 하고 엎드려 눕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속삭이를 싸는 여러 가지 방법. 다이아몬드 속삭이 싸기. 속삭이를 펼치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한쪽 모서리가 위를 향하게 펼쳐 놓으세요. 약 15cm 정도 위쪽 모서리를 아래로 접습니다. 접힌 부분에 아기의 목이 놓여지게 눕혀주세요. 오른쪽 팔 근처 속삭이의 모서리를 팔 위로 잡아당겨서 몸을 지나 감싸고 왼쪽 팔 아래 등 밑으로 집어넣으세요. 등 밑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속삭이가 잘 풀려요. 그 다음에 속삭이의 아래쪽 모서리를 위로 접어 아기의 왼쪽 어깨를 감쌉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왼쪽 팔 근처 속삭이의 모서리 부분을 들어서 아기를 감싸 안고 오른쪽 등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사각형 속삭이 싸기. 속삭이를 펼치는데 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펼쳐 놓으세요. 약 10cm 정도 위쪽 면을 아래로 접습니다. 접힌 부분에 아기의 목이 놓여지게 눕혀주세요. 오른쪽 팔 근처 속삭이의 모서리를 팔 위로 잡아당기고 몸을 지나 왼쪽 팔 위를 감쌉니다. 왼쪽 팔 근처 속삭이의 모서리도 몸을 지나 오른쪽 팔 위를 감쌉니다. 그 다음 속삭이의 아래쪽 면을 위로 올려 5cm가량 접은 후 아기의 양팔을 감싸줍니다. 먼저 왼쪽 팔 등 쪽으로 감싸고 오른쪽 팔 등 쪽으로 감싸줍니다. 아기의 배 앞에 가지수수건을 꼽아들 수 있어요. 스트랩, 수화드럽, 수화들미로 싸기. 여름철 아기들은 다리까지 다 감싸주는 속삭이를 매우 더워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은 남아의 경우에도 매우 더워할 수 있어요. 집안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은 경우에도 아기가 속삭이를 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팔만 감싸주는 스트랩을 해주세요. 아기의 팔이 항상 권투 자세라면 수화드럽을 입혀주세요. 아기의 팔이 대부분 차렷 자세이고 잠을 잘 때도 팔을 내리고 있는 아기라면 수화들미, 스트랩 속삭이를 싸주는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